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촬영 좀 할게요. 네, 얼굴을 안 나오시고. 전원을 키면 된다. 전원 한번 눌러볼까요? 어? 안 되네? 어제는 잘 되는데 또 오늘은 또 안 된대? 얘 희한한 놈이네? 안 되네요. 이게 유명한 태광 파워. 혹시 모르니까 저희 거 파워로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요. 저희 걸로 똑같이 한번 켜볼게요. 잠깐만, 뭐가 문제일까? 이게 또 안 켜지네요. 파워 문제는 아니란 얘긴데, 파워 스위치 문제일까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라면, 그러면 파워는 지금 잘 나와요. 파워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파워 점검 테스트기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물론 이게 다 100%는 아닌데, 실제로는 여기에 꽂으면 정상이라고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워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드가 불량인 것 같아. 이게 지금 뭐 다른 거는 파워는 정상이고요. 지금 또 이제 아예 어제는 이제 전원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아예 오늘 지금 저희 매장에서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는 파워 쪽 아니면 메인보드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가 불량인 거거든요. 근데 메인보드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이게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되셨어요? 그 뭐 새 거로 가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새 거는 아닌데. 네. 이 메인보드를 구하기 힘들대요. 옛날 거라. 옛날 거라서 구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한 2-3년 된 중고를. 중고로.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거는 뭐 하드가 불량이라고 해서 전원이 안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거는 보드밖에 없어요. 보드나 CPU. 예, 그렇겠죠. 그것만 이제 교체하신 거고. 예. 이게 아마 H61. 혹시 모르니까 CPU 한번 제가 재장착 한번 해볼게요. 접촉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진짜 별로 안 되셨네. 서멀그리스가 촉촉하게 살아있어요. 아, 샌드브릿지 9500.
보드가 불량해요, 보드가. 어느 부분에서는 고장이 난지는 모르겠지만, 뭐 콘덴서가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이거 접촉 불량인 것 같은데요? 네? 접촉 불량 같은데. 또 될 때는 또 되고 안 될 때는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량인 거예요, 실제로. 아. 접촉 불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게 불량이라서. 이걸로 한번 다시 한번 그럼 켜볼까요? 이걸로? 아, 예, 예. 네, 그럼 이걸로 다시 한번. 이거 저희 걸로는 더 잘 되시고. 원래 저 화면 안 넘어갔는데, 또. 아니요, 넘어가요. 저는 이제 아예 안 들어와요. 다 꽂았고, 네. 파워 스위치도 꽂았고, 안 들어와요. 보드가 이게 이제 보드가 물론 갑자기 고장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예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보드가 불량이죠. 점검을 이제 다 해본 거고 CPU나 이런 건 정상이시고 그냥 가져가셔서 본인이 직접 이제 구하셔가지고 하셔도 되세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점검비는 제가 어저께 받았으니까 따로 안 받아도 상관은 없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세요. 네네네. 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네. 그러면 CPU하고 다 바꾸셔야 돼요. 예, 네, 그럼 돈이 더 들어가시기 때문에 지금 새거 사는 게 낫지. 그렇죠. 예, 네. 차라리 새거 사시는 게 낫죠. 그렇게 해서 배틀그라운드로 못 하시고. 그렇죠. 이제 새 걸로 살려면 배틀그라운드 하시려면 컴퓨터를 아예 새 걸로 사셔야 돼요. 예. 근데 어차피 SSD하고 하드는 있으시니까 나머지 부분만 이제 사실 케이스하고 이런 것만 하셔가지고 SSD는 뭐 250짜리 850 프로 있으니까 좋은 거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고 요거 파워하고 요거 CPU하고 저기 그래픽 카드하고 이런 거 램하고 이런 거 바꾸시면 한 60만 원 정도면 그래도 배그 사양 정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차라리 이제 그렇게 하셔서 사는 게 배그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으세요. 되시고요. 잠깐만요. 좀 빼드릴게요. 네,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예.